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부경부의 위대한 밥상은 만홍밭의 삼촌을 찾아갑니다. 요즘 뭐 굉장히 마늘 수확철인데 일손도 모자라고 이런다 해서 한 끼 식사만이라도 맛있게 준비해 드리려고. 이제 우리 저 용찬영 형수님이 오늘 도와주기로 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렇게 일찍 예. 웬일이야. 나 너무 일찍 와본 거 아닐까? 너무 일찍 와주게. 뭐, 예? 왜? 뭐하러 와? 요새 좀 뭐 시원히 산으로 크게 먹을 만한 거 뭐이신 거예? 요새 나오는 거 뭐 자리물레 몇 개 더 있어? 자리물레. 아, 좋다, 이거, 예. 그 최고지. 자리 지금 나올 차라니, 혼자. 양맛 쫄 때라. 오늘 개미 도와줘 줄 것과 어떤 바쁠 거? 아니, 난 바쁘면 도와주지 못하고 재료만 골아줄 거라. 개민, 저거. 이걸 날 저거 다 켜, 잠깐만. 저거. 이거 저걸 떼어서 그러냐, 이거. 현상의 뒤에다, 영암에다가 지금. 자리, 우이, 양파, 새우리, 깻잎, 다진 마늘, 깨, 고춧가루, 된장, 고추장, 청양고추, 설탕. 거기다 제일 나중에. 식초. 빙초상. 독한 거. 그거 놔야 제 맛이 나. 예. 빙초상. 제일 나중에 마무리. 삼초. 삼초가 들어가죠. 예. 삼초. 맞아. 이파리. 그거 동동동동 띄우면 더 좋아. 알았어. 고맙습니다. 시원한 물 넣고 얼음 가장 가고. 예. 요새 막 바빠서 가. 막 바빠 죽게. 얘 지금 이거 뭐 하는 거가? 옥돔. 옥돔 손질? 옥돔 손질량 말량 풀 거. 우리도 그럼 옥돔 몇 마리 구워 갈까? 이거는 낼 거고. 오늘 거는 지금 혼 30분만 있으면 내려와. 이제 내려올 거? 그럼 나 저 장방 한번 뒤졌다 갖고다. 병해요. 오! 자리 있죠, 자리. 이거 자리 어떤 겁니까? 키로에 2만원. 키로에 2만원? 막 내렸다. 막 내렸다, 예. 주로 뭘로 먹는 것과? 물레하고. 물레? 해무침. 이건 몇 과? 멜. 멜도 이거 오늘 들어온 것과? 싱싱하다, 예. 하루 지나면 물에 못 팔아. 이거 호루진압을 그만큼 싱싱할 때 불어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멜이 굉장히 튼실하네요. 네. 최초로 멜 파스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멜도 이거 얼마? 5,000원. 5,000원? 이거 멜값이 아니고 인건비라. 인건비. 멜에서 싸거든. 작년값. 이거 저 내장형 다 뺀 거구나. 예. 예, 여기에. 예. 잠깐만. 이제 하루도 있네. 오늘 점심에 또 간단하게 초밥을 제가 또 초밥을 좀 만들어 볼까 해서. 모듬 하면 고기가 뭐 들어갑니까? 부치리하고 예. 광어하고 밀치 가승어. 요즘 밀치가 또 굉장히 맛있습니다. 한 몇 분 걸립니까? 10분. 개미 나 이따 10분 이따 오크다. 예. 거기 딱 재워 이수가? 딱 재워 놓고 이거 뭐 봐? 꽃게. 꽃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자 맛이. 네. 이거 뭐라 이거? 이거 뭐라? 이거 아니 많이 준 거는 솔직히 고맙습니다만은 이거 많이 줘버리면 나가 이만히 또 초밥을 만들어야 될 깜짝이야. 해먹어. 적당히 이거 소만형 허전해지지. 해먹어. 예. 자, 이제 마지막 코스. 옥돔. 이거 좀 잘긴 해도. 예. 네, 얼마 안 되는 거나, 그거는 내가 그냥 주는 거. 이게 이제 이집 아니. 만족상의 꽃, 상해 줘. 네, 만족상의 해도 돼. 이거가 추경은 고치, 자리물레에 고치 갑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많이 수고, 수고. 예. 안녕. 예. 예, 마롱막 내 수대기. 아이고, 지금 저 삼촌도 막 밭에 일했구나, 예. 예. 오늘 몇 명 있고 와? 오늘 10명. 10명? 뭐 하간 거, 예. 형 벌릴 거 하지 맙자. 여기다 다행 가끔에. 옥돔도 구원 갖고다, 옥돔도. 양 삼촌 마롱밭에서 초밥 먹어봅대가. 초밥 안 먹어 하신 거. 개미 나가 오늘 초밥 도강 해야 안 냈구다. 예, 뭐 하간 거 저 참으로 막 먹어불고 하지 맙자, 예. 예. 배고파서 잘 먹을 거. 막 아이스크림 같은 거 사다 먹어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빵 같은 거. 예. 자기는 갖고다. 너무 기대치를 높이는 것 같은데. 제가. 저는 자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뼈 있는 쪽으로, 가시 있는 쪽으로 이렇게 튀기듯이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고. 모든 재료는 이렇게 담아가겠습니다.
여기 두 마리는 장학생이고 한 마리는 실패. 실패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뒷문으로 나왔네. 자, 2차 입학생 입학. 교류의 시간, 선후배 간의 교류의 시간을 잠깐 동안이나마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바로 이어서 졸업생 PD 이거 살려주려고 음악까지 깔았어요. 네, 꼼꼼하게 잘 깔았네. 자, 목동고와 졸업. 예, 참 새로운 시도네요. 예, 새로운 콜라보예요. 이제 그 국민 채소로 등극한 미나리. 이제 다 준비해서 현장에 가서 이제 섞기만 하면 되는군요. 이제 물회를 만들 겁니다. 아, 근데 구경보 씨가 칼질을 잘해요. 자리 상태가 괜찮습니까? 아주 싱싱합니다 지금. 아, 저 초장에 저렇게 찍어 먹는 것도 맛있을 것 같은데. 야,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건 뭐 돌 지나면 식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뼈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게 멜입니다. 제주 멜. 아, 자연산 멜. 아, 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제주 사람들이 그 얕잡아 볼 때 하는 말이 멜만한 놈. 칵 멜만한 게 하면 저는 바로 답변합니다. 이렇게 큰 멜 봐봤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멜 튀김을 해도 이 통째로 튀기는 겁니다. 근데 파스타에는 꼬리가 약간 그들이 같아요. 좀 걸리적거릴 것 같아요. 네, 꼬리만 요 정도만 허세로 타. 네. 근데 육지 사람들은 이 제주 멜 보잖아요. 꽁치인 줄 알아요. 커서. 네. 네. 양념 하시는 거죠? 네. 뭐 들어갔습니까? 식초, 설탕, 소금을 3:1:1 비율로 아주 적절하게 잘 맞춰서 이렇게 해서 이게 정확히 25g이 딱 나오게 제가 딱 만듭니다. 원래는? 네, 원래는 그런데 딱 맞춰서 예, 25g씩 딱 들어갑니다, 이게. 아니, 빠집니까, 근데 이거? 전 얼음 만드는 파레트 아니에요? 저거 네. 잘못하면 안 빠질 텐데. 빠집니다. 저게 밥에 떡지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빠져서 이것만 해먹게 됩니다. 아, 하나, 둘, 셋. 이게 3인분입니다. 3인분. 제가 이 동네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디에 뭐 있는지 다 압니다. 이게 산제피입니다, 산제피. 이렇게 하나 따서. 아이고. 이 정도로. 아. 아, 좀 좋다. 이 정도로 해서 이걸 통째로 가져가겠습니다. 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100인분도 되겠습니다, 100인분도. 자, 이제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화이팅! 작업 현장에서 네. 점심을 못 맞추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 빨리 가야 돼요. 또 일하는데 점심 시간 안 맞추면 큰일 나요. 그렇죠. 예, 중요하죠. 네, 정확히 11시 반 전에 도착해줘야 돼요. 네. 점심을 12시에 먹는 게 아니라 조금 일찍 먹습니다. 현장에서는. 아유, 소감 수다! 이야, 이거 만원기 오늘 다 멜 것과. 올리 저 마농 어떤 잘 된 것과 잘 안 돼요. 돼지가 적게 가면 예. 농사도 잘 안 된대. 아이고. 작황이 안 좋아 원래. 다 여디만이 아니고. 네. 아. 저 음식에 좀 요거 요리할 때 놔야 될 거라니. 요걸로 얘기네. 바로 이제 해 안 냈구나. 하간 거. 이제 배고파. 걔는 빨리 자기 해석하라. 말 하얀 굳지 말랑해. 하얀 굳지 말게. 예. 알았다. 하얀 굳지 말랑 일 없어 기가. 예.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아, 이거 화살한 맛을 쓴단 말이죠. 아, 예, 저. 야, 이거 육지 사람들 보면 이거 정확할 텐데. 화살한 맛으로 담는 맛다. 된장을 풀어놓고, 제주도는 이렇게 된장이 많이 들어갑니다. 고추장도 한옥으로 들어가요. 밖에서 준비하느라 좀 고생 많이 했겠네요. 예. 예. 이제 섞기만 하면 되니까요. 아, 썰어온 거를 이제 섞습니다.
미나리 넣고 깻잎. 밖에서 저렇게 넣고.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맛있죠. 이러다 네. 먹으면 또 맛있습니다. 자, 자리도 막히나. 좋아요. 아, 이제 파스타. 아, 멜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 오. 멜이 없다고요? 어, 저게 뭐예요? 네, 초밥 빼겠습니다, 초밥. 맞을까요? 다 기술이 있습니다, 빼는. 자, 안 빠지. 나 이럴 줄 알았어, 진짜. 밥이 아까 떡 쪘더라고. 아,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일단은 이건 한번 다시 한번 더 연구해 보는 걸로 하고 이거를 손으로라도 일단 해야 되겠습니다. 아, 다 나오셨네. 아, 예. 초밥이 안 떨어져가지고. 초밥과 저기 물레를 드시고 계시라고 하죠? 예, 예. 지금 드셔도 됩니다. 아우, 경보 씨가 마음이 급해지겠네요, 보니까. 아, 옥돔도 있고 그렇지. 아, 맛있겠다. 안 매울까? 매워. 매워 하게라고 매워. 아, 맵다. 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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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 맛있어. 만원인 저게. 어떤 거 어떤 게 제일 맛좋고? 입에. 오늘 이 날씨에 최고로 어울리는 게 자리물레. 자리물레 예. 막 석석하지 않을 거야 예. 시원해. 야, 근데 이거 잘도 하영 드셨은 게. 예. 고생이 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어스하게 아이고. 삼촌 내가 고생이 좀 해난.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요거에 테레비 한번 보면 대정 만옥 농가 뭐 화이팅 한번 하게. 화이팅 한 번만 해. 대정 만옥 농가 화이팅. 아이고 뭐가 부재됐어 뭐가 지금. 예. 우리가 그 만옥밭에 저 시청자분 훌륭하게 했지만 네.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귀에서 계속 뭔가 들립니다. 너 멜로디 같냐, 멜로디 같냐. 멜로디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정신없이 가느라고. 아, 정신없었어. 우리 시청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든 악착같이 요거를 만들어 보려고 다시 소집을 했습니다. 뭐 나중에 끝나서 이걸 뭐 내가 먹기 위함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자꾸 들었는데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바티가 가져온 마늘이잖아요, 그죠? 예, 이거 그 대정 마늘. 마음에 드는 거에서 잘 볶아줍니다. 자, 이렇게 한번 썰은 것도 넣어보고 나머지 이제 통째로도 한번 넣어볼게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이니까. 아, 향 좋습니다. 아, 예, 향 좋네. 아, 이걸 썰어놓는 게 맞네.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제가 맛을 보고. 맛있어. 아 이거 진짜 진짜 맛있는데요. 마늘 향에 멜 향에 근데 멜이 오래 씹으니까 이 멜이 기가 막히네. 멜이 굉장히 비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아닙니다. 멜이 쓰니까 좋네요.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집에서 꼭 한번 해 드셔보세요. 제주 앞바다의 매를 이용한 멜알리오 파, 아, 멜알리오 올리오 파스타 농.